하나를 빼서 로보틱으로 이러면 안 되나? 빼서 Job is already max possible. 네. 자기가 선호하는 데가 따로 있나 봐요. 눌러 눌러만 선호하고 그쵸? 이게 계층 이동이 안 되나 봐. 왜 안 되지? 신분 상승이 안 되나?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뭐가 가득 차지? 광물? 잠시만요. 수수께끼 개손님. 이거 다 하고 다 하겠죠? 우선 광물 좀 팝시다. 에너지 15,000. 관리 규약. 우리 프로그램의 윤리 제한으로 관리 전쟁 자산 사용 현재 제한됨. 보조 방지 규약은 비복 종명의 위험이 파괴하게 뭘 파괴를 뭘 파괴하라고? 아, 뭘 파괴하래요. 삼성의 전쟁 자산 사용을 통해 과업 해결 요청 동의. 얘가 위협이 된대. 비복종 문명이. 유나이티드 칸 비쌈 네이션이. Situation log revised. 파괴된다는데. 얘를 파괴하라는데.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과업. 이유는 모르겠지만 파괴하래. 알았어. 알았어 형. 내가 파괴할게. 공격 전쟁할게. 형님이 이 예 고대 관리인 형님이 얘를 파괴하래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Upscaling complete. 어차피 오는 길목을 다 막아가지고 얘는 더 이상 못 클 테고. 눈밑줄 앨리스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앨리스님?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를 그럼 만들려면 119. 일반적으로 한 칸 떨어진 데 만들려면 100. 아, 50. 3배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하면 뭔가 좋은 걸 주겠죠, 쟤들이? 자, 얘들 휴전기간이 8년 정도. 동료보장 경쟁자 2300년대입니다. Research actualized. 지표 방위계. 리더 업계 사회제도 슬롯. 네. Upscaling complete. 자, 에너지 다시 만들고. 아, 공학 쪽에 지금 이게 개조 과정이 있어가지고 공학 쪽 테크가 하도 아직 못 올리고 있네. 아, 너무 많아 연구가. 누가 날 모욕했다. 이놈의 새끼. 구력 주기로 한번 하고 할까요? 어차피 전쟁 선포 무조건 하면 되는 거잖아. 구력 주기 하면은 영향력 얻을 걸? 노느니 이거는 싸우자, 여러분. 행복도랑 영향력.
놀면 뭐해? 싸워야지. Go go. 아, 요건 터지겠네. 성공에 긍정적으로 관리 규약 62-1 수행. 삼성 활성화 및 칸 비숨 대상 교정 시작. 반환 상태 삼성 복종 개량. 뭐 좋은 얘기겠지? 그 좋은 건가? 몰라 몰라 나도. 여기서 경구 추가함은 어디 판에서 빼겠습니다. 그 좋은 건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까까까. 폐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음. 야, 굿즈 소비가 되게 많네. 하우징. 리서치 액추얼라이즈드. 보호막 축전기 됐고요. 에너지 크레딧 3레벨짜리. 오케이. 38이나 되니까 소비가 좀 과하긴 합니다.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 이거 때문인 것 같아요. 문화부 때문에. 문화부가 상당히 많이 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여기 28개나 나네. 문화부 때문인가? 통합력을 생산하거든요. 문화부를 바꾸자. 굿즈로 바꿉시다. 굿즈로. 아니면은 크리스탈을 만들 순 없지 지금.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이거를 굿즈업을 하는, 광물을 굿즈로 만드는 거 버프를 시켜주면 되는데. 어? 크리스탈 많이 있네? 잠시만 잠깐만. 아, 크리스탈 많이 있네. 좋아 좋아. 예, 크리스탈 마인을 해서 크리스탈을 하나 해서 그걸 버프를 시키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굿즈 통합 생산하는 거를 깨지 말고 저거를 딴 거를 버프를 하자. 엔터테이너들이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마저 15나 먹네요. 인커밍 트랜스미션. 뭐야? 불가침? 싫은 걸? 아, 이거 하는 거 빨리 알았으면. 이거 빨리면 빨리면 알았어도 내가 우리 지배청으로 다 채우는데. 아이, 아깝네. 그죠? 사람이 모르면 고생한. 아, 잘못 팔았다. 에이씨. 사야 되는데. 이런 바보. 플러스 5 양력. 파괴 공작 안 돼. 불화를 해결해야 한다.
야, 이씨, 노예 빨리 다 팔아버려. 노예 다 팔아버려, 이씨. 몇 마리 남았어? 왜안 죽어, 노예가? 역시 노예는 팔아버려야 돼, 먹을 만큼. 그, 저기, 이제, 저 시설은 새 노예를 받아서 다시 만듭시다. 애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컬처 마인을 바꿔서, 크리스탈이 그럼 몇 개가 들어오냐면, 하나. 하나밖에 안 들어온다고? 왜?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데. 두 개가 플러스인데? 다음 달에? 세 개. 이게 한달 지나야 이게 적용을 받아가지고. 요 건물 업을 하고요. 백수가 순식간에 3명이 생겼네. 저걸 없앴더니. 요 백수는 쟤네 척하면 안 되겠지? 놔둬볼게요. 자, 여기 그리고 아까 거기 안 됐고 부셔야 되나? 여기 앵고스 증기 필요한 건물이고 플러스 3이니까 두개 정도는 써도. 광물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오케이. 가가가. 공격적, 공격적, 공격적. 강력한 자기장. 자기장 기적. 버프가 있습니다. 아,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 건설. 디스 이것도 없네요. 구역도 없네요. 구역도 건설해주고. 다 열렸어 여기. 그럼 인구가 그러면은 75가 리밋인가? 더 이상 안 차나요? 어쨌든 다 채웠습니다 지금. 삼성팝. 최후의 건물인데 뭐 할까? 저기 노예 아오지 원투 쓰리는 이런 걸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쵸? 엠포스 클라임 없애주는 이런 걸 이거를 신설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경찰력 클레임 이런 걸다한 다음에 그냥 거기다 이제 노예를 넣어야겠어. 지금 너무 개방이 저기 안돼 있는 상황에서 넣었더니 안 돼, 안 돼. 여기는 다 만들었는데 뭐 만들 게 없는데. 식량은 우리가 이제 식량을 안 먹는데. 가치가 없는데. 여기는 그러면 네, 그냥 굿즈 만드는 걸로. 여기 우리 그 크리스탈 만드는 건물이 없을 텐데 그게 안 되네요. 크리스탈 마인이 행성당 하나거든요? 하나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탈 마인이 없나? 내가 못 봤나? 왜 없지? 없어. 왜 없지?
크리스탈 마인이 없네. 딴 조건이 있나? 만들 수 있는? 크리스탈 마인이?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광물 만드는 걸로 합시다. 아, 광물로 요거 굿즈 만드는 거 합시다. 다 올렸네요. 노예가 안 팔리는데, 여러분? 요새 된 거야. 노예 좀 사가세요. 싱싱한 노예가. 지금 먼지가 4개의 여유가 있고 크리스탈이 3개의 여유가 있네요. 더 올려도 되겠다. 충분히 그러면 이제 예, 굿즈는 다시 플러스가 될 거라 봅니다.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클락이 3명. 걔들이 이걸 생산을 해줄 거고. 네, 이것도 역시 굿즈 생산하는 걸로. 굿즈 플러스 돌아왔다, 아싸. 어브레터는 역시 효과가 좋네요. 누가 평화 제한? 다 오셨나? 갑시다잉. 꺼거. 자, 여기는 클락이 두 개. 아직 광물이 또 줄었네요. 예. 드와막 알았다. 파충류 함선도 좀 이쁜데요? 네, 괜찮은데요? 컴페티티브 스테이션 엔게이지드. 조절하는 게 웃기, 재밌다. 요 자원이 또 하나 더 생기니까 웃기네요. 이거 조절하는 게. 여긴 뭐 광물 버프 주는데 뭐 만들어지. 에너지 버프, 광물 버프, 그렇죠? 독립 보장 철회했대요. 네, 광물 버프 주는 거. 관설산. 채굴 스테이션. 왜 안 가냐? 진짜 안 가는데요? Potential market survey completed. 왜 안 가죠? A system has been surveyed.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2300년인데 렉은 아직까지 막 확정 저기랑 싸워봐야 알겠지만 평소 화면에서는 렉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이 평소 지도화면 있죠? 아무래도 그 팝을 옮긴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팝. 이거 뭔지 몰랐는데 플릿 로직스 로지스티컬 컵이라고 돼 있는데. 아,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찍어봐. 나중에 한번 영문으로 읽어봐야겠어. 요거는 내일 영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찍은 아이디어를 한번 뭔지 영문으로 한번 볼게요. 아예 깨져버려가지고 글씨가. 영스테이션 영스테이션 두둥. 학금이 2300개가 과격화. 팝이 과격해졌어. 아, 노예빨이 이제 노예 코인이 떡락한 것 같다. 안 사가네. 노예를 안 사가요. 식량 팔고. 트레이더 리더랑 관련이 있나? 뭐 사가는 게?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인간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야, 여기는 요거 이제 목표 달성만 하면 되죠. 경쟁자 라이벌리 걸려있는 애들한테 해주는 거. 17년, 5년 남았습니다. 고고고고고. Upscaling complete. 실증. 얘가 없어가지고 못 지나가잖아. 아, 이거 필렛 로지컬 컵 이게 20% 올려주는 거구나. 함대 수용률 올려주는 거였네요. 찾아볼 필요 없네요. 199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페널티는 여전히 264%를 상회하고 있고요. 노예 가격? 한 1,000원 받던데? 이게 얼마인지. 얼마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 500원인데 두 개 팔리면 1,000원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올려놓은 노예가 이만큼인데 생산된 노예가 이만큼이거든요. 그 와중에 많이 생겼네. 번식을 많이 해서. 1,700짜리.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딱 맞붙으면 얘가 내려오겠죠. 그때 딱 잡죠.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디 1,700으로 죽을라고.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 럭셔리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다, 클락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잠시만. 요즘 클락이 가득 찼어. 클락이 하나. 점원이 하나네, 점원이 하나. 미국용 4명. 도시행성은 이벤트로 떴습니다. 왔다.
작전 성공. 500 에너지는 무조건 도움 되죠. 저거 아까 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노예 팔고 살아났죠. 노예를 팔아서 살았어. 아까 거의 망했거든. 노예가 날 살렸어요. 고. Competitors engaged. 얘기 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research actualized. 2300년도 이 정도라. 자, 양자 에너지. 에너지 강화보막 초공간 드라이브. 초공간 드라이브 다시 닫고 여기 부신 다음에 수리 42. 이제 안 가는 건 버그 같아. 스테이션을 당그레기 아까운데. 아마 얘가 팝을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러고 그런 다음에 갔는데 팝을 때려 부실 게 없어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닐까. 누가 잡았어요? 제독? 연사 강수. 아 비싸네 에너지가. 에너지 팔아야지. 노예 코인이 떡락해가지고 안 사간다. 노예 폭동. 아니야, 식량이 많이 쌓이니까 식량을 팔면 버틸 수는 있어요. 지금 먼지가 4개. 크리스탈이 하나. 앵고스가 하나 들어오네. 앵고스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앵고스가 어디 있나요? 어디? 업스케일링 컴플리트.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 이제 수리를 할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원래 저기 수리 활성화가 안 됐는데 수리 활성화가 되네요. 정체된 권세가 또 있네. 얘는 바퀴벌레인데. 불쌍한 창조물이 우리는 너희 부르나 종족이 우주를 여행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옛날부터 별들사를 도와다니고 있었다. 아니 우주 바퀴벌레가 있네요. 여긴가요?